자,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익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구독자님께서 구매 대행 신청해 주셨는데 구매 대행 조건이 검은색 베라크루즈를 찾으셨고요. 주행거리가 좀 짧은 또 옵션이 괜찮은 2,000만원 이하의 S2 엔진을 가진 2014년 이상의 차량을 구하셨습니다. 조건만 들어보면 굉장히 차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차를 수배해보니까 전국에 9대 정도밖에 없었고 이 차량이 7만 킬로로 주행거리가 가장 짧았습니다. 거기에 원하시는 검은색의 옵션은 전동 트렁크랑 순정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까지 다 장착된 옵션 좋은 차량이 익산에 있어서 차파는 재부장이 익산으로 왔습니다. 자, 베라크루즈에 몇 가지 고질병이 있죠. 저희가 흔히 아는 오일필터 하우징의 누유, 다음으로 예열 플러그의 고장, 또 하체 쪽으로 넘어오면 등속 조인트가 잘 터지고요. 파워 호스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베라크루즈 들고 카센터로 가서 점검을 해볼 건데요. 7만 킬로라서 앞으로 10만 킬로가 되면 소모품을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소모품이 잘 교체가 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다 좋은 차량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10만 킬로 될 때 소모품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차량은 그렇게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카센터 가서 이런 소모품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희 구독자님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라크루즈 구매 대행을 카센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제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점검할 베라크루즈 하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눈에 띄는 게 뒤쪽에 부식이 약간 있어요. 지금 머플러 쪽에도 표면에 부식이 있고 뒤에 너클이나 아니면 볼트 쪽에도 부식이 있는데 이 부식 자체가 겉표면에 있는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하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뼈대 부분에 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연료탱크 쪽에 누유 없고요. 뒤쪽 타이어가 한 70% 80%까지 남아 있습니다. 앞에 타이어는 절반 이하로 남아 있는데 뒷타이어가 더 좋은 상태고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차고 높이 조절 센서가 있죠. 이게 HI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됐다는 거고요. 완충 고무도 삭지 않았어요. 보통 베라크루즈에 보시면 완충 고무가 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완충 고무까지 깨끗합니다. 스프링이나 쇼바 괜찮은데 뒤쪽 쇼바 보시면 약간 더 두껍죠. 이게 40만원 상당의 보강된 쇼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이 훨씬 좋겠죠.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엔진 미션이 보이고요. 옆에 있는 게 엔진이고 미션인데 엔진 미션 쪽에 누유가 없고요. 베라크루즈 고질병이 어떤 거냐면 앞 조인트가 잘 나가죠. 등속 조인트 터진 데 없습니다. 바깥쪽과 안쪽에 등속 조인트 터진 데 없고요. 반대쪽 등속 조인트도 괜찮습니다. 자, 고질병 하나 더 있죠. 이게 파워 고압 호스인데 파워 호스가 잘 터집니다. 이 차량도 지금 파워 호스가 누유가 되고 있는데 심한 건 아니에요. 양이 줄어들 정도가 아니고 약간 비치는 정도? 앞에 라이닝하고 앞에 타이어를 한 1년 정도 사용하시고 교체 주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S2 엔진이라서 DPF가 장착되어 있고 DPF를 거치하는 다이 쪽을 풀었어요. 한번 옆에 보시면 워터펌프가 있는데 워터펌프를 교체하셨습니다. 자, 워터펌프를 왜 교체했냐면 바깥 벨트 세트를 이 차는 작업을 하셨어요. 오토텐셔너랑 바깥 벨트에 그 다음에 워터펌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교체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기를 한 16만 킬로 때 바깥 벨트 세트를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팬에 누유 없고요. 미션 쪽에도 누유 없고 앞에 있는 미션 오일팬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터지는 부위가 이쪽에 있는 리데나입니다. 자, 조인트가 꼽히는 리데나에도 누유 없고 이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하도 누유가 많으니까 이렇게 스펀지를 대놨습니다. 여기에 기름이 모이라고 대놨는데 굉장히 깨끗하죠. 누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하체 전반적으로 상태 괜찮고 연식이 14년인데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누유 없고 하체 약간 튼튼한 정도 고질병인 파워호스나 하나 약간 누유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베라크루즈 고질병이 오일필터 하우징이 누유가 좀 많은 편인데 이 차량은 오일필터 하우징이 누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자, 이쪽 오일필터 하우징에서 누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던 흔적도 보이는데 이 차량은 필터 하우징 자체에 누유가 없습니다. 주행거리 짧은 게 이래서 좋은 거죠. 디젤차의 연료필터는 보통 5만 킬로마다 교체하는데 이 차량은 연료필터를
교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카트리지만 교체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필터는 한 9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료 필터 한번 교체하시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터빈 쪽에 있는데 터빈 쪽에 누유가 없습니다. 터빈으로 들어가는 호수나 아니면 인터쿨러 호수도 누유가 없고요. 자, 베라크루즈 자체가 인터쿨러 호수에 누유가 좀 많은 편인데 이 차량은 인터쿨러 호수도 깨끗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지금 양도 충분하고 색상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게 탁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브레이크 오일 교체하시면 됩니다.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더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배터리는 2022년 7월 달에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차량이 입고하고 매매 상사에서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하셨나봐요. 자,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에어클리너를 같이 교체했습니다. 에어클리너가 교체됐다는 것은 엔진오일이 같이 교체됐다는 거죠. 자, 이 차량은 DPF 전용 엔진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체 비용도 약간 더 비싼데요. 엔진오일은 7,000km 타시고 교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동액. 부동액 상태가 너무 좋네요. 자, 부동액이 깨끗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은 워터펌프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워터펌프 교체하시면서 벨트랑 텐셔너 이런 베어링류를 다 교체하셨기 때문에 워터펌프 교체되면 부동액도 교체되고 부동액 양이나 색상이 너무 좋습니다. 자, 5만km 더 타시고 부동액 교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모품은 다 교체되어 있고 엔진 쪽에 문제도 없는 차량입니다. 로크한 카바 쪽에 누유 없고 오일필터 하우징에도 누유 없는 웬만한 베라크루즈의 고질병이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검은 색상 차량이고 2014년에 15년형이죠 S2 엔진 바뀐 게 12년도인데 S2 엔진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가, 큰 변화는 없죠. 그냥 휠이랑 그릴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다, 뭐 요정도로 외관 상태가 좀 달라졌죠. 자, 조수석 쪽에는 외관상 문콕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 차량이 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인데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있고요, 주행거리가 7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자, 내장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에 뭐 큰 짐을 안 실었던 차량 같아요. 3열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으쌰. 3열은 그냥 새거네요. 3열에 사람은 안 태웠고. 자, 옆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문제가 있는 운전석 앞문입니다. 자, 운전석 앞문 보시면 이렇게 약간씩 빗금이 보이죠. 아마 문콕 때문에 이렇게 터치업, 그러니까 붓펜으로, 똑같은 색상의 붓펜으로 칠을 해둔 것 같아요. 자, 실내에 딱 탔을 때 첫 느낌이 굉장히 깨끗한 베라크루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S2 엔진이 장착된 후기형 베라크루즈는 외관적으로는 휠이 바뀌었고요. 이제 내장재를 보시면 가장 먼저 열선 시트 버튼이 네모났습니다. 당연히 운전석에 폼프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되어 있네요. 자, 메모리 시트 있으면은 전동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자, 순전 내비게이션이네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로 이제 기어를 아래에 딱 놓으면 사이드 미러 각도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가죠.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에는 베라크루즈의 광활한 뒷좌석이 나타납니다. 뒤에 슬라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좌석을 조절할 수도 있고 뒤에 등받이 조절이 최강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누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라크루즈 2열은 아마 모든 차종 중에 제일 편안한 2열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사이드 쪽에도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 위쪽에도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보통 카니발같이 RV 차량의 위쪽에 에어컨 선풍구가 나와 있는데 베라크루즈는 위쪽과 옆쪽에도 선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열선 시트, 뒤쪽에 열선 시트 되어 있고 뒤쪽에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면은 12V 아울렛이 나오는데 이쪽에 있네요. 열면 12V 아울렛 마련되어 있고요. 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썬팅이 벗겨지고 있다는 건데 창문 고무 트랩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새까맣죠. 근데 아래쪽에는 지금 연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썬팅의 기능은 이제 거의 다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티가 나죠. 여긴 연하고 여긴 진하고. 제가 점검해 본 차량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조건이었고, 이 차량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주행거리가 짧지만 위쪽 지방의 차량이라서 아마 염화칼슘으로 인한 바깥부분 녹이 약간 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7만km 주행한 것도 장점이지만 7만km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벨트 세트를 최근에 교체를 하셨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다시 여름으로 복귀한 것 같은데 밖에서 촬영하다가
트리폰이 뜨거워져가지고 차량이 중단된 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광주에서 한번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자, 아무튼 익산에 와서 베라크루즈를 점검했고 7만 킬로 주행한 2014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차량은 구입하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매대행이 어르신 저희 구독자님께 이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구입을 할지 말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오늘 저는 차판 체부장이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직접 차량 점검해서 안내해드릴 거니까 구매대행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판의 체부장은 익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